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힙토리예요. 오늘은 가을 룩북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룩은 디테일이 눈에 띄거나 새로운 아이템들은 아니지만 심플하지만 예쁜 실루엣 그리고 가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컬러들을 담아본 가을 컬러 코디 룩북이에요. 가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컬러 브라운과 카키톤 그리고 오늘 좀 강조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핑크와 브라운의 새롭고 세련된 조합까지 그러면 올해의 첫 번째 가을 룩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룩은 브릭 컬러 탑에 카키 컬러 스커트를 입었어요. 아마 이런 톤의 컬러들이 가을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컬러 같아요. 가을의 단풍과 낙엽이 떠오르는 정말 가을을 옮겨놓은 듯한 이런 톤들. 신발은 발등이 훤히 드러나는 샌들이지만 브라운 컬러여서 동떨어지지 않고 컬러의 분위기가 이어지도록 했고 그리고 가방까지 동일하게 브라운 컬러로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액세서리는 비교적 찬 느낌을 가지는 실버 대신 좀 따뜻한 느낌이 나는 골드 컬러로 맞춰주어서 가을 분위기를 더해주었어요. 그리고 다음 룩은 동일한 탑에 올리브 카키와 브라운이 섞인 가을 컬러의 와이드 슬랙스를 입어봤어요. 여기에 브라운 컬러 벨트까지 해줄까 했지만 상하이 전부 브라운 톤이어서 블랙 컬러 벨트를 해주는 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오면서 세련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컬러 벨트를 해주었고 그리고 또 주얼리는 골드 목걸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벨트의 버클에서도 골드 컬러가 나와주어서 따뜻하게 골드톤으로 맞추어 주었고 그리고 여기에 슈즈는 블랙이나 브라운 컬러 전부 좋은데 이번에는 컬러 대신 지금 입고 있는 팬츠는 약간 와이드한 핏으로 떨어져서 뭔가 신발에서 약간 한끗 엣지 있는 포인트가 나와주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앞코가 약간 뾰족한 차콜 컬러 플랫을 매치해 주었어요. 근데 신고 보니 이 차콜 컬러도 브릭 컬러 탑과 브라운 컬러 슬랙스 컬러와 조금 따뜻하게 이어져서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다음은 동일한 탑에 팬츠를 블랙 컬러로 바꿔 입어봤어요. 블랙 슬랙스는 당연히 어떤 컬러와 매치해도 실패하지 않죠? 딱히 엄청난 아이템은 없지만 가을을 머금은 컬러와 심플하지만 예쁜 실루엣을 가진 아이템이어서 완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도 슈즈를 차콜 컬러 앞코가 뾰족한 플랫을 신어주었는데 이 브릭 컬러 탑과 그리고 브라운 컬러 가방 여기에 블랙 슈즈가 아닌 블랙보다 조금 더 따뜻한 이 차콜 컬러가 나와주는 것이 그냥 블랙을 매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감각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가을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가을 컬러 조합 바로 핑크와 브라운 그리고 핑크와 카키 등 핑크 컬러에 가을을 담은 컬러를 매치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셔츠가 완전 핑크 그리고 원피스도 완전 브라운은 아니지만 톤 다운된 따뜻하고 분위기 있는 핑크와 그리고 오묘한 토프 브라운 컬러 원피스의 매치 올해에 핑크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보여졌고 그리고 이번 FW 시즌 컬렉션에서도 여전히 핑크가 정말 많이 보여져서 그런지 더 눈이 가는 컬러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을을 담은 컬러와 매치하니 새로우면서 참 세련됐죠? 여기에 저는 요즘 같은 간절기에는 너무 칙칙하지 않게 부드러운 크림 컬러 슈즈와 가방을 매치해줘서 적당히 밝고 그리고 적당히 따뜻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화면에서는 그냥 좀 블랙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짙은 브라운 컬러 타이즈를 신었어요.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지면 스타킹이나 타이즈를 신게 되는데 저는 옷 컬러와 조금 이어지도록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타이즈를 신어줬고 그리고 가방까지 브라운 컬러로 맞춰주어서 새로운 아이템, 특별한 아이템은 없지만 컬러에서 전체적으로 가을 분위기가 아주 잘 느껴지는 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한 핑크 컬러 셔츠에 앞에서 입었던 카키 컬러 미디 스커트를 착용했어요.
이번에도 역시 가을을 닮은 카키 컬러의 핑크를 매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발과 가방을 브라운 컬러로 맞춰주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이 동일한 셔츠에 베이지 컬러 팬츠를 입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을을 대변하는 컬러 브라운 컬러 벨트와 그리고 슈즈를 신어서 가을 무드를 담아주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목걸이와 시계는 골드톤으로 약간 따뜻하게 해주었고요. 여기에 가방은 밝은 아이보리 컬러이지만 이 가방도 자세히 보면 골드 컬러 금속 장식이 있어서 따뜻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클래식해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착장의 무드와 맞아서 함께 이렇게 가방을 매치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핑크 컬러 반소매 티셔츠를 상의로 입어주고, 그리고 계속 입고 있는 카키 컬러 스커트를 착용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에 슈즈를 샌드 컬러 스웨이드 롱 부츠를 매치해서 조금 가을 분위기를 더해주었고요. 개인적으로 가을 겨울 시즌에 이렇게 미디 길이 스커트나 약간 롱 길이 스커트 원피스에 부츠를 이렇게 신어주는 느낌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핑크와 카키 조합, 그리고 여기에 부츠까지 나와주는 이 착장, 약간 새로우면서도 저는 참 마음에 드는 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상하이 전부 핑크톤에, 그리고 슈즈와 가방은 아이보리 컬러로 매치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봄과 더 잘 어울리는 듯 하지만 셔츠의 컬러가 많이 톤 다운된 핑크여서 마냥 화사하기보다는 은은한 분위기가 있어서 봄과 가을 시즌 전부 입기 좋은 핑크 룩이에요. 그리고 다음은 차콜 컬러 셔츠에 앞에서 입었던 브라운 컬러 와이드 슬랙스를 입었어요. 블라우스처럼 좀 흐르는 소재가 아니라면 블랙이나 이런 좀 차콜 등의 어두운 컬러 셔츠는 잘 입게 되지 않고 좀 칙칙해 보일 것 같아서 입어보지도 않았는데, 의외로 여기저기 정말 다 잘 어울렸고, 그리고 아주 마음에 든 착장이에요. 슈즈와 가방, 벨트는 전부 블랙으로 맞춰졌고요. 상하이 옷과 그리고 악세사리까지 전부 좀 짙고 어두운 컬러여서, 그리고 또 낮에는 아직 덥기도 해서 저는 발등이 훤히 드러나는, 그래서 개방감을 주는 샌들을 신어서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계 목걸이는 골드 컬러로, 그리고 가방과 벨트에 있는 금속 장식까지 골드로 맞춰주었고요. 어둡기는 하지만 전혀 칙칙하지 않고 가을을 담은 아주 시크하고 세련된 착장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전과 전부 동일한 아이템인데, 바지만 이전 브라운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베이지 컬러 슬랙스로 바꿔 입어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지 컬러가 좀 밝게 나와줘서 슈즈에 굳이 개방감을 주지 않아도 돼서 그냥 블랙 힐을 매치해 신어봤어요. 그리고 다음은 동일한 셔츠에 아이보리 컬러 버뮤다 팬츠를 입고, 그리고 길지 않은 하프 길이감의 부츠를 신어서 좀 요즘스러운 룩으로 입어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벨트를 블랙 컬러로 할까 했는데 블랙 부츠가 약간은 센 느낌이 있어서 벨트까지 블랙으로 하면 조금 더 센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부드럽게 브라운 컬러 벨트와 그리고 브라운 가방을 들어서 착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차콜 셔츠를 입었고, 여기에 하의는 사계절 기본템인 화이트 진을 입었어요. 이전 착장에서는 부츠를 신어서 약간 더 부드럽게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벨트를 브라운 컬러로 했다면, 이번에는 부담스럽거나 센 아이템이 없어서 그냥 블랙 컬러 벨트를 해주었고, 그리고 슈즈는 블랙 컬러로 신어도 물론 예쁘겠지만 저는 차콜 컬러 신발이 있어서 이 신발로 신어주었고, 그리고 가방도 블랙을 들어주면 무난하고 물론 예쁘겠지만 저는 조금 더 밝고 그리고 살짝 여성스러운 느낌도 주고 싶어서 클래식한 화이트 토트백을 들어주었어요. 무척 베이직한 기본 아이템들이지만 충분히 세련되고, 그래서 출근 룩으로도 어디 약속 나가기에도 괜찮을 것 같죠?
다음 마지막 룩은 카키와 브라운이 오묘하게 섞인 가을을 담은 컬러의 니트 원피스를 입고 그리고 블랙 컬러 부츠를 신었어요. 원피스 다리 라인에 슬릿이 있어서 걷거나 움직일 때 다리가 은근히 보여지는 게 참 예뻤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페미닌한 실루엣의 원피스에 구두 매치는 무난하고 여성스럽고 그래서 당연히 좋지만 이렇게 좀 청키한 부츠를 신어주면 약간 페미닌한 무드는 좀 사라지지만 훨씬 더 감각적이고 룩 자체가 더 쿨해 보여서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을 컬러 원피스에 부츠를 신은 가을 룩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